안녕하세요, 메이커님. 백윤경 SD입니다. 오늘은 티타임 클래스의 마지막 주제인 새 소식에 대해 다뤄볼게요. 새 소식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특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나의 잠재 고객인 서포터와 소통도 하고 이벤트도 진행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돈 안 들이고 내 프로젝트를 홍보하실 수 있어요. 꿀팁 가득한 오늘의 티타임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짠! 새 소식 기능은 많은 메이커님들이 놓치고 계시는 기능이에요. 메이커님이 작성하신 새 소식에 서포터분들이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대세감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새 소식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서포터에게 중요한 내용을 공지할 수 있어요. 새 소식을 작성하실 때 말머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머리에 따라 대상자에게 푸시가 발송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공지해 주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S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발송이 늦어진다면 발송 일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서포터와 함께 리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새 소식으로 리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 새 소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어요. 와디즈 서포터분들은 메이커가 어떠한 이유로 이 리워드를 개발하게 되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최근 느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된 IAM 앰플 프로젝트는 펀딩 기간 동안 작성한 새 소식만 19개, 서포터 댓글이 무려 498개나 달리면서 새 소식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해준 프로젝트였어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일지라도 메이커에게 의미가 있거나 개발 과정에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내보세요. 서포터에게 특별한 제품으로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리워드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사전 체험단, 선착순 펀딩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 한정 이벤트, 커뮤니티 댓글 기능을 활용한 삼행시 이벤트 등 정해져 있는 이벤트가 아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벤트들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새 소식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계셨던 메이커님 많으시죠? 저는 새 소식이야말로 와디즈 플랫폼만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서포터분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또 어디 있을까요? 와디즈밖에 없죠. 메이커님, 세상에 없는 리워드, 피땀 눈물 모아서 만드신 이 리워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 새 소식에 솔직한 얘기를 담아보세요. 잘 쓴 새 소식 하나는 10개의 광고 소재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13회차의 티타임 클래스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끝이라니 저도 뭔가 아쉽고 그런데요. 티타임 클래스는 짧은 시간 동안 펀딩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에요. 와디즈에 처음 도전하시는 메이커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메이커님들 꼭 복습하시고 성공 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